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도원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인형극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어떤 커다란 포도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가 있었어요. 이 포도원 농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일꾼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아무래도 우리 아들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첫째 아들은 말을 잘 들으니까 포도원 일을 잘 해줄 거야. 첫째야, 첫째야. 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아, 있잖아. 포도를 딸 때가 되었는데, 아 글쎄 사람이 없구나. 네가 오늘 가서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니? 제가 포도원 일 다 도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오늘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 우리 첫째 아들은 아주 믿음직스러워요. 둘째 아들이 조금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워낙 일이 많으니까 우리 둘째 아들에게도 일을 좀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둘째야, 둘째야. 어우, 졸려. 졸려. 아빠 부르셨어요? 오늘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가 되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네가 가서 오늘 좀 하루 종일 포도를 좀 따주었으면 좋겠구나. 아유, 날씨도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날더러 일을 하라고요? 아유, 나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 모기가 막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난 너무 싫어요. 난 그거 못해요, 아버지. 안 해요, 안 해요. 어? 어린 여러분 저렇게 말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이고, 참. 아유, 어쨌든 첫째 아들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놓이는구만. 아이고, 허리야. 내가 일을 좀 할 수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허리야.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포도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에휴. 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두 아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과연 두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포도원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 아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친구들하고 못 논다고 말해줘야 되겠네. 아, 이거 봐, 루벤. 어디 가는 거야? 오늘 우리 놀러 가기로 했잖아. 그런데 아빠가 나한테 포도원 일을 시켰어. 나 오늘은 일해야 될 것 같아. 야, 그런 거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네가 해야 돼? 하긴 그래. 너는 그저 우리들하고 같이 오늘 가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야,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어. 오늘 치킨 많이 주문했어. 뭐 치킨? 응, 그리고 술도 많어. 술? 응, 그리고 족발도 주문했어. 족발? 응,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응.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그 첫째 아들은 아빠한테는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고 약속했어요? 약속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빠와의 약속을 어기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이, 아빠한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오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아빠가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놀러 간다고 그랬으니, 그러면 착한 어린이에요? 나쁜 어린이에요? 나쁜 어린이에요. 아우, 내가 아까는 왜 그랬지? 그래, 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아빠 마음을 풀어드려야지. 아, 포도원 위로 일하러 가자.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나와보게 되었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 아니, 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아침에는 분명히 첫째 아들이 일을 하러 나간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첫째 아들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네. 어린이 여러분, 첫째 아들 어디 갔어요? 친구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뭐야? 아니, 둘째 아들, 얘 둘째야. 예, 아버지. 아니, 아침에는 놀러 간다고 그러더니 어쩐 일이냐? 제가 아빠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제가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 그래. 아, 둘째 아주 착하구나. 착하구나. 아주 믿음직스러운 우리 아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이 100점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라도 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80점, 80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빠 가서 일할게요, 그러고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일을 하러 가지 않고 놀러 갔으니까 첫째 아들은 몇 점? 몇 점? 0점. 맞아요. 0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돼요? 아니면은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